와, 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안전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북쪽인데 벌써 벚꽃이 폈네요. 어제 저녁인가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핸들포유에서. 제가 예전에 그 핸들포유를 몇 번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행한 기사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가입 어플 가입하라는 건데요. 그 보니까 뭐 건당도 있고 월보도 있는데 어플비가 없어요. 어플비가 뭐 로지 어플이나 카카오는 어플비, 카카오는 뭐 프로 단독 배정권 어플비 받잖아요. 예. 그런 게 없고 뭐 건당은 그냥 건당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험료 조금씩 빠지는 거니까. 핸들포유가 단가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장만 입은 기사님들만 가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정장 기사님들이 콜을 안 잡는 콜 또는 안 계신 지역에 대해서 일반 기사들이 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입 신청했고요. 사진 찍고 뭐 운전면허증 보여주면 되는 거 정도라고요. 그래서 뭐 신청을 했습니다. 뭐 어플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요. 대리기사가. 네, 신청했고 지금 심사 대기 중입니다. 아마 되겠죠. 오늘도 저는 지금 아이 픽업을 위해서 지금 잠깐 나왔고요. 좀 너무 빨리 가면은 또 거기 주차 금지 지역이라 주정차 위반을 하게 해가 돼가지고 지금 나와서 잠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엄마가 밥 좀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픽업만 하고 이제 뭐 밥 먹어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애 엄마가 좀 밥을 안 차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집안일 합니다. 네, 빨래부터 해서 청소, 그 다음에 뭐 여러 잡일, 쓰레기 뭐 이런 거 뭐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좀 하고 있고 주부 아빠죠. 네, 그러니까 애가 저녁 먹을 게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좀 바쁘게 살다가 오늘은 좀 한가한 것 같은데 뭐 사달라면은 뭐도 좀 사주고요.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6시 40분. 여기는 광장동입니다. 네, 광장동 현대아파트고요. 여기는 광나루역 근처입니다. 제가 광장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죠. 네, 워커힐 호텔이 있어가지고 광나루역 쪽으로 가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망우동 가는 거하고 콜도 뜨네요. 현재 시간 8시 32분. 여기는 동탄 2동 반송동입니다. 네. 색강마을 휴면시 5단지. 도착을 했고요. 아,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가지고 제가 수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일러서 했는데 역시 도착해서 고생 좀 했네요. 네. 결제가 안 돼가지고 계좌이체도 안 되고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외산미동이나 아니면 남강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포상은 봐서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크 시간에 만취한 고객은 콜 빼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피크 시간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네, 현재 시간 9시 21분. 여기는 향남 일지구. 일지구죠? 네. 이지구는 좀 떨어졌으니까. 저는 일지구에 왔고요. 와, 이제 뭐 9시 반 좀 넘어서 왔네요. 좋은 시간에 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향남도 거의 피크 시간에 진짜 오랜만에 오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향남 홈플러스 쪽으로 가서 예, 거기 뭐 소방서 쪽에서 대기를 하든가 아니면 훈장골, 예, 훈장골 먹자 앞으로 가가지고
파란이랑 그다음에 일주교에서 뜨는 골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계동 가는 거, 서울 상계동 가는 거 8만 원 빠졌고요. 8만 원. 그다음에 강남 수서동이 5만 5천 원에 빠졌습니다. 아, 수서동이 괜찮은데 한 6만 원 이상 주면 잡으려고 했는데 아, 5만 5천 원에 빠져버렸네요. 포인트 콜로 5만 원에 빠져버리네요. 네. 1시간 정도 걸리고 상계동은 좀 더 걸리죠. 착지는 수서가 진짜 제일 괜찮은데 아깝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홈플러스 쪽에 훈장골로 가가지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47분. 여기는 분당동 꼭대기네요. 네. 네. 태재고개 밑에고요. 율동공원 옆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율동공원하고 태재고개 쪽, 그 다음에 서현동 목자 쪽에서 뜨는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몰랐던 거. 금요일날 피크 시간이 11시가 아니고 12시쯤이네요. 12시 되니까 막 콜이 나오는데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밀락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밀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41분. 여기는 밀락 IC 옆에 고미진 아파트입니다. 네. 세종포천으로 오니까 금방 왔고요. 아, 제가 요즘에 또 느끼는 거, 새롭게 느낀 거는 요즘 피크는 11시 30분이 아니라 12시라는 거죠. 네. 12시 전후입니다. 아, 그걸 모르고 좀 성급한 면이 있었는데 주말은 또 틀리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틀리죠. 피크가. 뭐 어쨌든 평일 날 피크는 12시 전후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밀락 이마트 있는 쪽. 네. 밀락 2주구 먹자로 가서요 다음 콜 또 잡아보고요. 없으면은 영현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미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영현동 지나서 이제 306 보충대 그 길로 지금 신곡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차가 거의 안 다니네요. 오다가 보니까 마석 가는 게 45,000원짜리가 하나 떠 있었는데요. 마석. 네. 시간이 좀 너무 늦어가지고 토요일을 또 기약해야죠. 아, 또 게을러지기 시작하네. 네. 그래서 패스했고요. 그 다음에 뭐 덕소 가는 거 3만원짜리, 남양주 가는 콜이 둥둥 떠 있었는데 콜이 다 빠졌네요. 네, 저는 여기서 신곡동 먹자 쪽으로 가서 콜이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차가 지금 딱 두 대 다녔습니다. 여기 이쪽 길은 차가 안 다니네요, 거의. 아, 그리고 또 느끼는 겁니다. 네, 아무리 뭐 단가를 떠나서 이게 콜이 좀 많은 날에는 이렇게 의정부 콜 없는 동네 오는 거 아니다. 아, 예. 그것도 버릇이죠. 예. 뭐 10시, 9시 영업제한 때 이렇게 해왔던 버릇인데 이런 또 버릇을 좀 고쳐야지 좀 더 좋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는 발곡역 근처고요. 현재 시간이 1시. 네, 1시가 조금 넘어가네요. 내일이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공원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1시 26분입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서요. 또 내일 주말에 기대를 해서 업단가
좋은 콜들을 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안전운전하시고 감사합니다. 어? 콜이 뜨네. 의정부 낙양동. 네. 12,800원입니다. 포인트. 여기는 중랑천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